아침 홍합탕을 먹고요. 바깥으로 나왔습니다. 제가 요즘 영상을 못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제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.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저는 아주 잘 있습니다.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도 않았고요. 무탈하게 아주 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제가 아침에 딴 홍합 한번 보시겠어요? 세 개만 땄습니다, 세 개. 이걸로 국물 우려내서요. 아침 해결하려고요. 제가 방금 따온 거 홍합 얼마나 큰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? 여기. 제 얼굴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이 작은 냄비에는 안 들어가서요. 이큰 냄비에다가 놓았어요. 자, 이제 손질해서 한번 끓여 볼까요? 무게도 엄청납니다. 되게 무거워요. 파, 대파는 아니고요. 일반 파. 그리고 표고버섯 말린 게 있어요. 그래서 그 말린 거, 그리고 다시마 그걸 넣고 끓여보려고 합니다. 홍합 3개, 파, 표고버섯 말린 거. 몇 살쯤 됐을까요? 와. 국물이 곰탕 국물 같아요. 다된것 같습니다. 네, 국물 맛 한번 볼까요? 소금 안 넣었는데 간은 딱 맞고요. 미끌한 맛이 나는데요. 아, 시원하다, 개운하다. 아, 근데 조금 겁나요. 먹기가 좀 겁난 게, 지금 4월, 오늘 며칠인가요? 4월 12일? 4월 12일, 일요일인데요. 한국은 13일 월요일이겠죠? 예, 5월부터는 여름에는, 아니, 이게 홍합에 비브리오균이 있잖아요. 그래서 여름에는 못 먹게 돼 있는데, 그게 약간 걱정이 되고요.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겁나잖아요. 그런데다가 이제 비브리오균이 이제 계절이 돌아오는 계절이라서 지금 약간
겁나요. 요즘 왜 이렇게 겁나는 균들이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. 가만있어 봐. 근데 이게, 이 하얀 게, 아, 그거구나. 자, 제일 큰 거부터 한번 먹어볼까요? 제일 큰 거. 아, 뜨거. 살은, 살 맛은 어떤가? 아, 뜨거. 겁나. 먹지 말까? 아, 홍합 크기도 엄청 크고, 그래서 홍합도 크고, 비브리오균 코로나 바이러스 제가 좀 겁이 많아요. 맛있게 되긴 했는데, 아, 일단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. 자, 먹는 거 다시 시도해 보겠습니다. 완전 질긴 것도 아니고, 완전 부드러운 것도 아니고, 소라, 달팽이 맛? 소라, 큰 소라 있죠? 그 육질이 그래요. 아직 반도 안 먹었는데 배불러요. 와, 이건 뭐야? 굉장히 질기네. 아, 이것도 그렇고. 여보. 이건 똥이죠? 똥 부분은 뜯어내고 버리고. 뭐야, 똥이 반을 차지하네. 버리고. 이게 어떻게 이 속에 들어가 있어? 다 먹었다. 고사리 어떻게 됐나 보러 갈까요? 고사리 지금 말리고 있는데, 고사리 말린 거 한번 보러 갑시다. 저기 바위에서, 저 바위에서 홍합 딴 거예요. 홍합이 그냥, 어우, 지금 물 많이 빠졌네. 예. 네. 저 바위에 한 100년 된 홍합들이 그냥 가득합니다. 바이슨.
아침에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고사리를 땄는데요. 커갖고 반 잘라서 이렇게 삶고 있습니다. 네. 너무 많이 땄나요? 그냥 잠깐, 뭐 반경 2m 안 반경에서 이렇게 딴 거예요. 네. 이큰 냄비에도 다안 들어갈 정도로 커요. 커도 밑동이 뭐 질기고 그러진 않아요. 똑똑 아주 부드럽게 예, 잘리는 아주 부드러운 고사리들이에요.